조국의 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겁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파고 있다. 뭐 사실상 좀 당을 어렵게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주체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사실 그 지난 2020년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그때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때 누가 권유를 했다고요? 뭐 어떤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행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좀 이른바 조국의 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네.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관련해서 2020년에 누가 민주당에서 누가 총선에 저보고 출마라 했는지 전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한테 접촉한 사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있다면 나오셔도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예. 예. 출마라는 권유한 분 아무도 없었고요. 예. 저는 그때도 제 스스로 출마할 생각이 현재 없었고요. 예. 네. 그 점은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의 강이라는 그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네. 첫 번째 이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하반기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은 2020년에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가장 강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가장 강했던 시간적으로도 아주 가까웠던 그 시점에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국의 강을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승을 거두었는데 지금 조국의 강 때문에 선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죠. 그때는 그럼 조국의 강 때문에 이긴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변명을 한다면 예. 더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일단 강이 아니고요. 지금의 현재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바로 잡으려면 뭘 건너야 되느냐?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윤석열이란 진흙탕, 이 네. 진흙탕으로 가득 찬 오물로 가득 찬 윤석열이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네. 저도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 위한 수륙 양용 전차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뻘밭, 진흙탕, 오물. 이 그 윤석열 강 안에 있는데 제가 네. 그걸 감수하고 그 강물로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 네. 즉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 종식시켜야 네. 그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수륙 양용으로 그 뻘밭과 오물이 가득 찬 윤석열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비로소 민생 회복, 복지 회복, 뭐 경제 발전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만약에 조국의 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을 할 때지 네. 조국의 강이란 말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있었던 조국의 강을 건너서 대승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러냐. 저는 우리 모두가 남 탓을 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너야 될 네. 건너야 할 대상 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네. 그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그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명백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책임 뭐 관계자 뭐 이 책임론을 제기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님이 지목했다는 사람이 언론에 나더라고요. 예. 누구라고? 예.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추미애 전 장관, 뭐 노영민 실장도 그런 데는 것 같고 하는데 예. 이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범위가 특정되지도 않고 네. 누구를 얘기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조심스러운 문제 같아요. 네. 제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고 이명백 위원장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전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단결해서 네.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내 탓 공방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한다면 뭐 진영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세력이 나서서 수륙 양용 작전으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될 때이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 공천 문제가 조국 신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민주당 공천 때문에 공천 분란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회복하리라고 생각하고 회복할 것을 기원하는데 네. 그 문제가 조국 신당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각 민주당도 조국 신당도 각각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네. 그 문제를 각각이 추스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이 오물이 가득 찬 네. 그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예. 서로의 역할을 하고 손을 잡자라는 예. 그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29일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뭐 재의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뭐 취재해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좀 다그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미루다가 총선 이후에 하면 오히려 정무적으로 민주당에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판단 때문에 29일 날 재의결한다는 건데 재의결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네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재의결 이 현재로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배신하진 않겠죠.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의결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지 예. 않습니까? 예. 전 22대 국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다시 그 재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때도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러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려 9개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어떠한 정파적 색깔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양국관리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뭐가 문제가 있고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정파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는 모두 재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재발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또 그렇지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부권을 하면 또 행사 또 하고 해서 네. 22대 국회에서 어찌됐든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들을 재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은 민생을 할 테니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면 서로 상보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홍의표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감사한 말씀이죠. 예. 뭐 좀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네. 제가 과거 살던 그 서초구에 네. 그 홍의표 의원님이 이제 출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인연이 있고 저 물론 홍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이제 당연히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예.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네. 원내대표 이후에는 저하고 이런 사적으로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 선을 강하게 그으시더라고요. 네. 그 입장도 역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저는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크게 봐서 따로 또 같이 가고 손을 잡고 가고 각자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서로 발목 잡거나 옆구리를 차거나 뭐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 속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각자 할 일을 따로 또 같이 하면 된다. 그 통해 자연스럽게 유권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걸 서로 뭐 싸우는 모습,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서로 비례대표 자리, 의석 자리 두고 같은 크게 봐서 같은 식구끼리 저러냐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네. 민생, 복지, 뭐 안보, 외교 예.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더 나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호소하는 네.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네네네.